드디어 참성단 고지를 700m 눈앞에 두고 하나 둘 바위돌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그 경사가 점점 가파라지더니 이건 또 웬 37이 계단? 설마 설마 372개의 계단? 이름이 너무 정직한 거 아닙니까?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어찌할 바 없이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맑은 공기로 숨을 고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수록 푸른 하늘에 다가가니 하늘과 만날 수 있는 고지가 멀지 않았다. 드디어 돌담이 보인다 보여? 저 철문을 지나야 하는데 참성단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시간이 있으니 확인하시라. 옛 선조의 손길로 쌓아올렸을 저 돌담들. 하늘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단군이 제사 지내던 곳. 저 하나하나의 돌들이 간절한 소망을 담으며 전국의 귀를 모았을 터라. 드디어 드디어 참성단 도착! 높이 469.4m, 강화도 최고봉인 만이산, 백두산과 한라산 가운데에 우뚝 솟아 반만년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을 우리 민족의 영산 만이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으로 그 모형이 하늘 위에 땅을 올려놓은 격이라는데 그 푸르고 넓은 품에서 하늘의 길을 받아보셨습니까? 여기도 찰칵, 저기도 찰칵. 하늘과 왠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라 하늘의 전기를 가득 담아 사진 한 컷 찰칵! 이건 참성단 소사나무. 150년간 돌 틈에서 모진 풍파 이기며 자라서 이제는 참성단이 없어서는 안 될 상징이 되었다.